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채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남 103개 시험장에서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수능 영어 듣기 평가에 대비한 방송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음질과 음량, 잡음 여부 등을 담당 교사와 장학사들이 꼼꼼히 살핍니다. UPS라는 무정전 장치도 필수. 한순간에 정전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교실에서도 음량과 스피커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 CD 소스에 대해서도 좋은 음질로 내보내기 위해서 각 음색을 또 조정한다든지 교실이라는 환경 때문에 소리가 너무 울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3차 점검은 18개 교육지원청별로 60명의 장학사가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환경 여건과 시험실, 방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안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스피커 음질 상태라든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의 경우에 그 정전이 되었을 때 또 방송이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4차 점검은 시험장 학교 자체적으로 11일 초에 진행하고 수능 시험 당일 새벽에 최종 5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